제주 앞바다에서 어선이 뒤집혀서 선원 7명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생존 신호를 보낸 상황이어서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거친 파도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해경 잠수 요원이 뒤집힌 어선에 접근을 시도합니다. 비바람 속에서 5m 높이의 파도가 몰아쳐 구조에 애를 먹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제주 앞바다에서 39톤급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한국인 선원 4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등 7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어젯밤 9시 10분쯤 도착해 망치를 두드렸더니 뒤집힌 배 안에서 생존 반응이 나왔습니다. 선원들의 생존 반응은 오늘 새벽 3시 15분까지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구조대가 8차례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거친 파도에 구조대원 2명이 다쳤습니다. 뒤집힌 어선은 파도에 2km 정도 떠밀려가다 새벽 3시 50분쯤 제주항 방파제와 충돌하며 부서졌습니다. 높은 파도와 초속 16에서 18m의 강한 바람 및 심한 와류, 전복 선박 주변에 그물이 약 30m까지 산재되어 있어 구조대원이 선내 진입하기에 불가하였고, 해경은 항공기와 함정 10대를 투입해 이틀째 야간 수색에 나서고 파도가 낮아지면 수중 수색도 재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